그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죠. 한 달에 한 번 음악을 매개로 그 자신의 섬세하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런 그의 진지함을 허물려고 제가 호시탐탐 농담을 건네면은 천진한 마녀처럼 너그러운 소녀처럼 웃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보니 그에게 음악은 날게 하는 빗자루, 늙지 않게 만드는 순수임을 알겠네요. 그러고 보니 그는 지금껏 형식에 갇히는 법 없이 음악이 들어설 만한 형식이면 뭐 가리는 법 없이 들어설 만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통로를 또 만들어가며 자신의 노래를 만들고 불러왔습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싱어송라이터 최고운의 무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초대 손님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씨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라이브 듣고 왔죠. 최고은 씨의 노래, 기타 연주,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소용 씨의 바이올린 연주로 Sunrise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편하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네. 지뢰 같은 거 매설 안 해놨으니 편하게. 제가 주소영 씨가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하시라고. 방금 듣고 온 이 곡 Sunrise 네. 최고운의 2014년 1집 정규 음반 데뷔 음반 수록곡입니다. 신마야 야야야야야야 붐붐 이게 스와힐리어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에서야 아니, 알았어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 예. 오늘에서야 예. 드디어 무슨 말인지 아니면 알았다. 고은어인가요? 고은어 최고은 씨가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언어를 만들어서 네. 예, 넣어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 노래 만들 때 그 촛불을 앞에 두고 네. 부르면서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방언 터져가지고 근데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무서운 건 아니죠. 예. 촛불 하나였습니다. 예, 하나. 예, 예 하나 예. 켜놓고. 예, 잠시만요. 최고은의 예. 세계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예. 최고원의 세 명 나온지죠. 예. 유료 문자, 샵1045,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요. 실시간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또, 이용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은 씨는 한 달에 한 번 또 저희와 함께 네, 플레이리스트. 저와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패널로도 네. 오래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또 새로운 분 한 분 또 함께 예. 정말 주소영 씨. 주소영 씨 바이올린의 주소영이고요. 예. 예, 저희 그 밴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감초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름답지요. 촛불을 놓고 같이 이렇게 아, 당시에는 안 만났어요. 의식은 같이 안 하시고 좀 예, 밝은 그런 예, 세상에서 당시에 제가 선라이즈 만들 때는 예. 그때는 이렇게 좀 어두웠어요.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했고 예. 제가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됐을 때 이제 주소영 씨를 만나서 아, 그 어두웠다라는 게 마음의 어두움 뭐 이런 예. 걸 말씀하시는 그때 이제 좀 실연의 아픔을 너무 솔직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가요? 아, 지금 질문하면 또 고지고대로 또 설명하는 네. 버릇이 있어서 아니요. 솔직하신 건 좋은데 아무튼 뭐 네. 예. 제가 잘 이렇게 막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때가 아니면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은 그러면? 소영이를 2015년, 5년 아닐까? 저 방금 18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 15년인가요? 15년일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5년은 훨씬 넘은 시간. 예, 네. 넘었고, 당시에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우락 페스티벌이 있어요. 예, 예. 그때 그 요즘 국악을 어떻게 좀 더 많은 고민들을 담아서 하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담아서 하는 여우락 페스티벌인데 그때 이제 같은 무대에 소영 씨랑 오르게 되면서 그때 네. 처음 인사 나누게 됐고 근데 너무 그때 그 밴드 프로젝트 밴드였지만 거기에서도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이었어요. 모두가 예뻐하고 딱 눈에 띄었군요. 최고은 예. 씨의 예. 아 저뿐만 아니라 예. 모두가 그래서 탐내는 뭐 이런 뮤지션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 번씩 연락하고 예. 제가 공연 뭐 녹음할 일이 있는데 혹시 노래 소영 씨가 녹음을 바이올린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 녹음부터 시작하셨군요. 그쵸. 녹음부터 예. 시작해서 주소영 씨 얼굴이 좀 빨개지셔야 그러는데 아까 그냥 편하게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저희 방금 세음행 라운지를 했지만 이전 라운지 시간에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이 아, 나오셨었는데 네. 거기에 또 인연이 있으시죠? 네,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담았었군요. 예. 주소영 씨가 잠시 컨트리 공방 바이올린 연주를 하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종수 씨와도 또 친분이 있으시고. 아, 네. 예. 본인 소개를 좀 정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예. 아,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 괜히 해가지고 감초. 그래도 네. 앞에가 감자. 자신의 언어로 소개해 주세요. 자신의 언어로. 그렇다면 저는 끊임없이 이제 약방을 찾아다니는 주소영입니다.
좀 주기 잘 맞으시는군요. 팀이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팀이죠. 예. 지금 거의 저희가 10년 되니까요. 예. 네, 10년. 제가 음악 활동한 지가 이제 한 14년 차 돼가는데 네. 거기에 3분의 2를 이제 주소영 씨랑 함께 활동을 했으니까. 네. 네. 오, 그러네요. 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소개하기 좀 그 최고운 하면은 혼자도 가능하고 네. 밴드 음악도 자주 하고 네. 페스티벌에서는 밴드 셋으로 쓰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네. 이런 작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혼자도 하시고 네. 그러면 꾸리고 있는 그 식구들은 그러면 주소영 씨를 비롯해서 네. 인원이 몇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 5명인데요. 네. 예, 말씀처럼 예. 상황과 어떤 그 무대의 환경이라든가 예, 제가 또 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네, 현실적인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오늘은 네. 자네 나와 함께 출동이네 뭐 이런 건가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점점 같이 나이를 들어가니까 이제 함께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열정 페이처럼 저도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예. 건강도 챙겨야 되고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새음행 라운지 처음 제가 예. 계속 플레이리스트만 참여하다가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라운지 이름 모시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그래도 예. 기타를 들고 종종 왔어서 그러게요. 예, 그랬는데 오늘은 이런 새음행 라운지에 나오는 뜻깊은 무대에는 소영이와 함께하면 좋겠다. 프롬터에 한번 보세요. 어? 저 했어요? 오래전에 하셨더라고요. 언제 했지? 본인의 퍼포먼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여기저기서 하시니까 아, 저 잊으셨나 했었구나. 본데 저 처음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그럴 리가 없죠. 아, 그럼 네.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데 오랜만에 왔다. 14년의 커리어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고 네. 그동안 많은 뭐 정규 음반 그리고 EP도 냈고 EP도 발표하시고 네, 하고 싱글은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싱글도 있었어요. 싱글도 네, 있었나요? 싱글도 있고 이제 정규 앨범은 하나 딱 한 장 나왔어요. 네. 바이올리니스트를 같이 대동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특별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소리를 네. 그 아까 연주자 뭐 주소영 씨 말씀하셨는데 바이올린에 반한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이고 네.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주소영 씨의 그 소리에 조음을 느꼈을까를 잘 못 느꼈는데 네. 저희 밴드 자체가 그래요. 각자의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그 악기를 들고 있을 뿐 그 캐릭터가 그 악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소영 씨가 꽹과리를 스위치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오늘 연주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보 같은 꽹과리 있어요? 비유이긴 한데 네. 네. 주소영 씨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바이올린 또는 피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컨트리 공방 나오셔서 블루그래스 컨트리 연주를 하셨을 땐 피들 이렇게 소개를 네. 하기도 했는데 뭐 큰 차이점이 있나요? 아,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물리적으로 정확히 같습니다. 똑같은 거군요. 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튜닝도 같고 네. 예. 뭐 쓰고 있는 장비나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하고요. 이제 단지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게 원래 피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이올린을 말하는 다른 말이고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은 바이올린이라고 하지만 얘가 이제 아이리쉬 음악으로 간다든지 뭐 컨트리 블루그래스로 간다든지 하면 그때는 얘를 피들이라고 피들 연주자라고 하죠. 그럼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도 피들러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소영 씨는 활동 반경이 좀 그렇게 방대한가요? 바이올린도 네, 하시고 약방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애매하네. 그 고은 씨 듣고 네, 나니까 네. 그럼 지금 주소영 씨는 피들러인가요? 바이올리니스트인가요? 오늘이요? 고은 씨와 함께할 때는 오늘은 약간의 락커에도 있어서 락커. 네, 락커의 느낌도 있어서 바이올린으로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곡 오늘 하는데 아. 첫 바이올린 그 활이 착 나올 때 사이키델릭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악기를 바이올린과 피드를 들었을 뿐이다. 그냥 주소영의 소리다 이렇게 아까 그 얘기의 연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소영 씨 말고 또 한 분만 더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저희 드럼 민상용 씨. 예. 민상용 씨 보면은 그냥 그 복잡하거든요, 소리가. 복잡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근데 삶은 되게 심플하신데 예. 근데 내는 소리는 되게 그분은 막 차도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나요? 아,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애 아빠가 되시면서는 차를 예, 드디어 아이들을 위해서 예, 운전하시는군요.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예. 민상용 씨가 듣고 있으면 절대 저도 그래서 민상용 씨그 드럼 했을 때그첫 순간을 잊지 못해서 끝나고 가서 제가 드럼 너무 잘 들었다. 혹시 저랑 어디 공연 한번 해주실 수 있냐? 이랬더니 그 상용이 오빠가 하는 말이 참 인상이 깊는데 맞아요. 좋아요. 근데 저는 세션 드럼은 아니에요.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페이를 말? 받고 이거를 잠깐 하는 그런 건 싫다 뭐 이런 아니 뭐 자기 건가요? 색깔 드러내는 드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당연하죠. 무조건 무조건 일단은 일단은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던 그런 민상용 씨가 있습니다. 음악 한곡 CD로 들어볼 텐데요. 이 음악에는 민상용의 드럼이나 뭐 그걸 들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혼자 솔로입니다. 솔로인가요? 예. 예. Listen to the Radio. EP XXXY 수록 노래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씨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우맹 라운지. 14년차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라고만 소개해도 괜찮으세요? 뭐 다른 뭐 저도 직함이 예. 적당한 걸못 찾아서 요즘에 그냥 음악가라 그래요. 음악가 네. 그게 영어 표현은 뮤지션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음악가 예, 뮤지션인데요. 뮤지션 그런 거네. 음악가 하니까 뭔가 더 좀예더좀더 괜찮죠. 좀더 엄숙한 느낌이 있네요. 좀 진지한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 음악가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년차 음악가 최고은 씨와 또 다른 음악가 주서영님과 함께 하고 있는 네. 시간인데요. 방금 한 곡, XXXY 2016년 EP에서 Listen to the Radio 잘 듣고 왔습니다. 디스코그래피를 이렇게 쭉 리뷰를 할 그런 계기가 있나요? 자신이 뭐 여태 한 14년 동안 한 거를 네. 요즘은 뭐 플랫폼에 가면 쫙다 있으니까 뭐 한번 쭉 훑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공개적으로요? 아, 공개적으로도 할수 있지만 개인적인 아, 해봐요. 이유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규 2집을 이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정규 2집에서 담을 이야기를 주제는 정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들과 맥락을 어떻게 맞춰가면서도 이 주제에 집중할까를 보다 보니까 첫 번째 EP부터 차례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 예. 그래서 그뭐 노래의 색깔이라든가 이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네. 그뭐 수십 년간의 그들의 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네. 사람은 뭐 복수 트릴로지 뭐 이런 얘기하는 뭐 유명한 감독도 계시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뭐 키워드가 그럼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고은의 디스코그래피를 네. 책이라고 본다면 예, 뭐 계속 다뤘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 드라마인 것 같아요. 성장 드라마? 개인의 본인의? 본인의 성장 드라마. 재미없는데 그러면 그쵸,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어요. 그거를 진짜. 예, 몇십 년 분량의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성장. 제그첫 번째 EP에 있는 곡 제목 중에 Growing Process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성장통. 성장통. 예, 성장통이 마르지 않고 닳도록 계속 성장통을 갖고 도대체 이 가더라고요. 성장은 언제 멈추는 걸까? 안 멈춰요. 인생이 처음인데 계속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이게 좀 잊혀져 있으면 다시 오랜만에 보면 너무 새롭고 다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이 하루. 승려 선배님도 한 달에 한번 뵙지만 오늘은 또 처음 뵙는 거니까 이게 다 처음 같고 저는 다 그래서 늘 리셋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그치만 또 그렇다고 또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궁리를 하는 편인가요? 이거를 예. 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재미없지만. 아니요, 디스코그래피를 쭉 오늘 이게 촘촘히 이렇게 몇 곡씩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들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약간 책 같은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편집은 본인이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노래를 일단은 뭐 첫 그림을 그리는 건 저지만 그 노래의 편곡적인 지점들은 각자 멤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로 다 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앨범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로 작업을 한 적은 별로 사실 손에 꼽아요. 그냥 그동안 있었던 노래들 중에 좀 색깔 맞는 거를 골라서 앨범을 만들거나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는 이제 프로듀서가 아무래도 이 앨범에는 어떤 노래들을 어떤 순서로 넣으면 좋겠다는 프로듀서의 좀 이렇게 말이 좀 더. 그 베스트 음반 뭐 이런 거는 상상을 해본 적 없나요? 요즘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 네. 예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뭐 EP나 뭐 정규에서 엑기스만 딱 해서 한 10곡으로 딱 묶어버리면 최고원을 또 처음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사실 네. 그렇게 그 핑계를 삼아서 노래를 재녹음하고 싶어요. 재녹음. 왜냐하면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 들어보면 많이 좀 하셨던데요. 재녹음 같은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안 돼요. 안 되고 네. 네, 좀 많이 그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하고 싶고요. 네. 네,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베스트는 없다. 재녹음을 해도. 네. 네.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그 녹음하는 당시에가 거의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제대로. 아. 원테이크로 녹음을 하긴 하지만 공연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이후에. 그래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녹음하시려고? 관객분들이 이제 예. 공연 보러 오시면 놀래요. 고은 씨는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가 더 좋아요? 이제 그러면 아, 예. 이러지만 사실 비밀은 칭찬일까? 가면서 봐. 그런 핑계 삼아서 좀 다시 한번 엑기스를 모아서 재녹음을 해서 앨범을 내보고 싶다. 주소영님께서 지난 6년간 얼추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이 음악인 최고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그 계속 성장하시는 거죠. 대단하다. 대변인 같으신데. 쿨을 먹으셨어요. 네. 성장, 성장. 제가 방송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되게 그 끊임없이 뭐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있으세요. 예, 예. 이게 되게 뭔가 무기력해진다거나 뭔가 슬럼프에 빠진다거나 하는 순간도 짧게 있겠지만 뭔가 만나면 항상 우리는 이런 걸 할 거고 다음에 이걸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를 엄청 하세요. 그래서 네네. 아 이런 사람이 자기 음악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케치 해오시는 거를 제가 정말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수의 이제 싱어송라이터들이랑 작업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열어주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조립과 해체를 정말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 새끼인데 이렇게 곡을 들고 와서 뭐 여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너무 기분이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법한데 맞아요. 정말 자유로운 얘네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정말 가져오세요. 그 이유는 다들 저보다 음악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신 또 겸손하시기까지 저보다 음악들을 다 잘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보다 항상 더 좋은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한 가지 그거 우려는 최초의 모습과 마지막 이 조합이 다 끝난 완성본의 모습과 너무 괴리가 있다면 말하자면 네. 의도하지 않은 네. 그러면 그때는 좀 패닉하지 않을까요? 최고은 씨가?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네. 정말 오픈되어 있군요. 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저는 도대체가 편곡이 어떻게 편곡이라는 게 되는 거지를 배워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어서 같이 하는 이 친구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다 좋아요. 정말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네. 프로듀서가 네. 좀 조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그렇군요. 파트마다에. 그래서 네, 믿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게시판에 아까부터 환영의 글, 뭐 축하의 글, 뭐 좋은 말씀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러는 동안에 두 곡의 라이브를 이동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정희님께서 목소리 너무 예쁘시고 듣기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9583님께서 아까 첫곡 끝나고 이 문자를 주셨는데, 아,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역시 좋습니다. 라고 또 표현해 주셨네요. 김현우 청취자께서는 순식간에 이 공연장 한가운데로 가 있는 기분이 든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한쪽을 뺐다 꼈다를 하면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에 울리는 소리, 이게 다 조합이 되니까, 와, 공연장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항영님께서 기타와 바이올린 조합만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다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악기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오류일 겁니다. 사실 아까 최고은 씨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뮤지션의 예, 그 캐릭터와 카리스마인 거죠. 김정아 씨께서 회사에서 이어폰을 볼륨을 낮추고 듣다가 이 목소리에 확 끌려가지고 볼륨이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분 준비되셨습니까? 화 어떤 곡입니까? 최고은 씨. 지난번에 네. 그 선배님께서 다음번에 올때뭐 미발표 곡 같은 것도 한번 불러주면 좋죠라고 네. 하셔서 그 말을 마음에 어이, 담아두어서 저런. 그래서 오늘 미발표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라는 너무 곡인데요. 미안한데요, 이거. 아니, 감사합니다. 네. 화는 그럼 몇번 불러보신 거예요? 오늘 처음은 맞아요? 오늘 처음일까? 아, 여기 나와야 되니까 여러 번 연습, 아, 불러봤죠. 예, 네, 여러 번 그렇군요. 불러봤습니다. 뜻이 뭐예요? 화, 그러면. 이게 그 한자로 화예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 될수 있는 될 화. 그건 잘못 들어본 화인데요? 예, 될 화. 될 화. 나는 무엇이든 될수 있다. 될 화. 그렇군요. 네, 성장통이어서요. 성장. 예, 맞아요. 성장이 테마입니다. 14년 디스코그래피의 키워드가 바로 성장입니다. 이거 더 질문하고 그럼 재미없으니까 화 먼저 들려주시고 이어서 몬스터까지 듣겠습니다. 말들의 발알은 나의 얼굴 같고, 그건 나의 그림자. 어쩔 땐 애물단지가 다 그렇게 나 살아가고 싶은 건 지금도 여전히 간절해. 나 간절해. 살아가고
가고 싶은 건 지금도 여전히 간절해.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초대손님 음악인 음악가 최고운 기타리스트 최고운과 함께하고 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음악가 주소영 씨도 함께 연주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두 분이 같이 일하시죠. 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한자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미공개 어디에서도 발표가 안 된 그런 곡을 세 명의 라운지에서 이렇게 또 연주해 주셔가지고 감동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 이거 야 이따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묘하게 노래 잘 하시네요. 바이올린도 다른 바이올린과 달리 들리네요. 1177님께서 바이올린 멋지죠? 주소영님의 연주였습니다. 신정희님께서 봄에 춘곤증, 오후에 식곤증을 날려주시는 시원한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이기용님께서 고은님의 보컬에는 우리의 가락, 그런 창, 그런 걸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창법이 들린다라고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멋집니다. 이기용님께서 이렇게 공연장 찾아가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장처럼 이렇게 손 들고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세 번째 라이브 몬스터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This will be my sound.' Body and the soul are getting to bloom. Answer to this sound. Empty your mind. Justify. This will be my sound. I take the one and spread it out. Shifting from the town to town, growing my monster inside of me. This will be my sound.
this will be my sound. 멋지군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음악가 최고운 무대가 펼쳐지는 새음악 라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라이브로 최고운의 노래와 기타 주소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몬스터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깐시온님께서 와 최고운님 노래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직접 휘파람도 너무 잘 부시네요. 바이올린 연주도 참 좋았습니다. 안젤로 브란두아르디 좋아하는데 그 느낌도 났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의 루치오 바티스티 음반에서 휘파람 소리 정말 그거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예, 송창식 이런 분 한국에 계시지만 예,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랑 연관을 짓는 건 제 머릿속에도 있었는데 깐티오님께서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휘파람 네. 소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늘 좀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나올 때 아, 두 예, 아우트로 아우트로 아, 정확한데 예, 예, 아우트로가 완벽했던 어, 그래요? 휘파람 아, 다행이네요. 예. 이 휘파람이 예. 이 근육을 예. 사실은 저희가 입 근육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안에서부터 다 써야지. 여기 뭐 여기. 네, 여기 다 써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근육이 조금 좋은 날은 잘 되고 네. 좀 흐물흐물할 때 집중 잘 안 되면 건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긴장해서 그런지 아니면 수영을 하고 와서 예. 좀 음파음파. 단련이 되셨군요. 음파음파면 여기 좀 근육이 네. 좀 하려고 근육 다 단련하고 왔나 봐요. 되게 기뻐하시는데요. 휘파람 잘 됐다 그러니까. 다른 네. 것보다 휘파람 소리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휘파람 너무 멋집니다. 이은영님께서도 이렇게 글 써주셨고요. 예, 김정아 청취자께서 어, 게스트 나오셨을 때는 몰랐는데 엄청 대단한 분이셨군요. 우와. 와 멋있다라고 우와, 역시 본색을 드러내니 또 이런 또 칭찬도 받으셔야죠. 예, 감사해요. 최고님 라이브 가고 싶네요. 스튜디오로 퍼드득 날아가고. 날아들고 싶다라고 몬스터 이 곡 아주 독특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네요. 생태계 속 온갖 새들의 향연 오아시스 테레피 하는 치유의 곡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게 예. 이 소영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소영 씨의 바이올린 연주 테크닉 예. 어떤 테크닉인가요? 이야, 이거는 대단해요. 이거는 이제 차핑이라고 예. 하는 이제 타악기 소리 내는 그러니까 드럼 하이햇 같은 소리를 이제 바이올린 활로 내는 네. 재즈 바이올린 테크닉이에요. 재즈에서 주로 네네. 쓰는 아 바이올린 그러니까 드러머를 대신하는 뭐 이런 테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민상영 씨의 드럼이 오늘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더 좋은데요? 또 다른 맛이 있죠. 네. 어, 그런 미발표곡인데 네. 그럼 언제 발표 예정이 돼 있나요? 화라는 곡은 정규 2집 네, 수록될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곡이 많이 모여졌나요?
쓰여졌나요? 글쎄요. 이 노랫말이 좀 의미심장해서 우아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건지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너무 메말라 버렸네도 있고 낡은 질문에 대한 미련도 없어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좀 앞부분 같은 경우는 좀 뭐 알아들을 그 것 같은 체념 같은 느낌도 들고 그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아까 디스코그래피를 보니까 한 10년 넘는 동안 했던 얘기가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그것에 대한 열망이 제 자신을 계속 어떻게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뮤지션으로서의 역할 뭐 또 그냥 친구로서의 역할 뭐 여성으로서의 역할 많은 것들이 다 성장을 해야 될 때 이런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저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검열하게 자기 검열하게 만들고 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 말들이 참 애물단지 같다 나한테. 애물단지라는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네, 되게 저한테 좋지만 또 되게 애물단지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이 이름으로 평생 살다가 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계속 가꾸고 될 수 있다. 화. 네, 노력해보자. 정규 2집이 그래도 다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네.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뭐 이런 느낌도 스스로 드나요? 약간 어때요? 주소영 씨한테 물어볼래요? 네. 좋아해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보니까 이제 언니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음악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끼리도 예전에 언니가 이제 한대음 포크 쪽에 노미네이트 되셨을 때 근데 포크 아니지 않아?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럼 어디 가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월드뮤직도 하시고 또 어떨 땐 되게 락킹한 것도 하시고 뭐 또 컨템포러리한 것도 하시고 시도도 많이 하셔서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네. 그릇이 크신 분이에요. 그릇이. 네. 그래요. 계속 넘어가다 보면. 혼자 나왔으면 계속 넘어가다 보면 네. 그 아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순간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닌가? 계속 그럴 수도 가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놓지 않지만 오늘 근데 이렇게 저 혼자 나오지 않고 소영 씨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소영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 이렇게 고은 씨 또 나와주셨는데 딱 하나 더 남았네요. 라이브가. 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주 좋아요. 축제라는 곡. 네. 예,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강하솔 씨 나와가지고 라운지 출연해서 나오면은 모든 질문은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온다. 그만큼 라이브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긴장이 돼서 말한 토크하는 시간에도 계속 라이브만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질문 많이 하면 미안한 건 아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이렇게 속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자, 축제라는 곡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이 곡에서는 바이올린 연주뿐만 아니라 주소영 씨가 또 특별히 코러스로도 목소리를 내주실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영과 최고은, 최고은과 주소영의 연주로 축제 들어보죠. 이어지는 나의 길
없이 많은 널 닮은 나의 얼굴에 읽혀질 때 다시 돌아봐 전이었던 시절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를 불러본다 빠져나올 요령을 찾지 못한다. 마치 바깥에서 걸어 잠근 문 같다. 그런 순간에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오늘의 축제가 끝나가도 인생의 무대는 계속되고 남겨진 날은 숨바꼭질처럼 축제 최고운의 멋진 노래와 기타 연주 역시 멋진 주소영의 바이올린과 신앙송이었습니다. 2022년 오늘의 난 미지근하게 축제 이 음반에서 시인 김소연의 시 나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예 소영씨의 예, 낭독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는데 우리 또 중요하게 알릴 거 있지 않나요? 저요? 예. 이제 공연을 예.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예. SNS로 통해서 예. 인사드릴 테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주, 그리고 예.
새 음에 이번 달에 못 나왔지만 나옵니다. 나오는 거 4월 마지막 예. 주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다섯 번째 화요일에. 안 나오셔도 되는 건 아닌지.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예. 꼭 나오십시오. 예예. 공연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 정규 2집도 찬찬히 건강 지키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소영님도 아주 토크 멋지고 연주도 멋지고 네. 매력적인 분이네. 저분. 네, 아주 네. 영광입니다.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아, 업혀갑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운의 축제 이 노래 듣고요. 아, 축제가 아니라 에릭송이죠.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